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외적으로 달라지는 표징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좀 다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그 공간에 나와서 물리적인 공간 변화 속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태도의 변화까지 함께 할 때 그가 예배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변화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이 이제 교회로 초대도 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그의 임재 앞에 인격적으로서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 변화의 시간 열심으로 우리가 섬기며 도우며 그분의 삶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중요한 예배의 현장이 나와요. 이 사무엘이 주도했던 그 예배의 자리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꼽힐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원은 모세에게서 비롯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국가 체계가 비롯되는 데에는 바로 이 사무엘의 존재가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나라가 제대로 나라꼴을 갖추게 되었던 거죠. 이 사무엘이 그 공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할 때에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예배로의 부름을, 백성들을 예배로 불러서 그에 순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참 그 당시 배경이 그랬어요. 블레셋과 늘 대치하며 싸우고 있었고 거기서 이길 수 없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삼손시대 바로 그 이후에 삼손이 잠깐 싸워서 반짝한 이후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변방에 머물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같은 것 그들이 느끼고 있었죠. 블레셋은 계속 그들을 위협하는 적이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공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처지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억압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뭔가 구원 얻기 위해서 신들에게 부르짖었겠지요. 그런데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디에 호소했냐면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잘못된 그 마음속에 심겨진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방신 하면 바알을 얘기합니다. 중근동의 대표적인 남자신이죠. 이 바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곳곳마다 다양하게 변주돼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벨신이라고 했는데 벨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 동네의 대표적인 남신이었습니다. 농경을 관장하고 생산력,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최고의 여자신이었죠. 이 신이 그 아수르에서는 이슈타르로,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로, 우리가 흔히 아는 비너스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번식과 성, 미의 여신이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서는요, 풍요를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바알신, 아스타롯 여신, 이 두 신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엄청난 풍요가 임한다. 그렇게 해서 성적인 결합을 하고 그 속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토착신앙이었죠. 술과 유흥과 성적 유혹이 있는 매혹적인 제의가 벌어졌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과 또 영적인 반역을 경험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축복과 풍요, 성공을 약속하는 신앙 형태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 신들을 버리라 요청한 것이 바로 사무엘의 선포였습니다. 그들이 이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살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블레셋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그들은 풍요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움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민족인데 하나님 떠나서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직도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습관,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 속히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심으로라는 말의 원어적 뜻은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를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전심이라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상 삶에서 좀 두려우니까 보험 하나 더 들자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저 습관이나 의무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 마음을 전적으로 주께 집중하여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의 예배와 찬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7장 4절에 그들의 응답이 나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악한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된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 지쳐 있었던 자신의 현실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킵니다. 우리도 주께로 왔을 때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이곳으로 왔는데 그냥 왔다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그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았어요. 너희들 우상을 제거했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이제 모이라.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입니다. 보면 7장 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해발 780m 정도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쯤 위치합니다. 전국에서 모이기 참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합니다. 범민족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소집한 거죠.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그들이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이 물을 길어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물같이 쏟으며 기도하겠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럴 때 그 물이 쏟아져 흘러져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물처럼 사라지길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들은 또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솔직한 자백과 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죄의 고백이 있었지요. 또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이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는 그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죄는 낱낱이 정결하게 다 토해내고 해결돼야 됩니다. 그들은 또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대표자만 모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전민족이 함께 모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임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홀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케이블에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냥 앉아서 은혜도 받고 아이 목사님 설교도 훨씬 재밌더만 뭐 그러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홀로 어디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좋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 믿음 갖고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혹은 전화나 SNS상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 서로 만나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만 아니라 한 분도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요, 짝대기 하나 걸어놓고 작은 짝대기가 받치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사람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배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게 살지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하나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은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우리는 한 성도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는요, 예배 방해를 극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선포가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타락시키며 마음껏 일하던 사단 마귀가 영역이 축소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7장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있는 것을 그들을 향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면 우리가 그들을 마음껏 유린할 수 없는데 생각하면서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침략합니다. 아, 이 장면이 참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들이 올 때 갖고 온 게 없습니다. 완전 비무장 상태입니다. 아니 무장한 거라는요, 양을 잡을 칼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대적하러 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해양 세력이었고요.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자들이었고요. 많은 주위 민족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동안 두려워 떨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해도 두려움조차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7장 8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반응이 다르죠. 과거 믿음 없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흩어지게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을 의지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현실을 맛볼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 그들이 두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전엔 그 현실만 봤다면 이제 그들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또 하나의 현실을 봤어요. 하나님은 능히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현실을 또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눈이 뜨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나를 위협하는 존재,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그것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 앞에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안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닥칠수록 바로 이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 때문에 불명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수록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심할수록 아, 때가 가까웠구나, 응답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반대도 더 심해지고 악한 자들의 역사도 더 심해지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앞에 닥치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가까웠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할 때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결신을 본 사무엘은요 더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7장 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한 일은요 적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칼을 들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삶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대조점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칼이나 창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닥칠 때에 애굽의 왕궁 군인들 강력한 여러 곳 하나도 하나님의 칼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누구만 칼을 피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처럼 보였지만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 기도하고 예배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위기와 두려움을 뚫고 예배에 주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먼저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먼저 돕기 시작하십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 고대인들은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움 맛봤어요. 번개, 우레 등을 하나님의 노여움, 신의 노여움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의 사기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무기를 갖췄지만 전의를 상실하여 도망합니다. 오히려 아무 무기도 없었던, 무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용기를 얻습니다. 방금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찾았는데 이 우레 속에서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그들은 소유하게 됩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잘 보면 이게 참 대단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유럽 쪽에서 이주해온 해양민족인데 철기로 무장해서 강력한 무기와 전술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아무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여서 그 아래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믿음의 승리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겁쟁이가 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블레셋 세력이 꺾입니다.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13절 계속 보면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블레셋이 깨꺾였습니다. 이스라엘 다시는 침략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감히 침범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무엘이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예배 인도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강한 군대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존재는 군대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묶임받고 군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요 그 엘리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왕이 찾아와서 하는 게 그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여. 엘리야 하늘로 승천할 때도 똑같은 고백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여.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선자가 하는 역할이 그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나와 나의 가족이 온전히 보호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나라가 튼튼히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찾아왔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단 세력이 찾아왔다가 그 빛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악한 영은 찾아오지 못하고요 왔다가 굴복되어 나가고요 그 어둠이 탈로나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때,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골고루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호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너스 주셨습니다. 잃은 영토가 회복되고요. 문제의 소지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요 잃은 땅을 되찾았습니다. 해묵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면서 수시로 그들을 괴롭혀서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침략하지 못하고 아모리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다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나의 내적 외적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물질 문제가 통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에 나머지가 거기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지요? 아닙니다. 내 문제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가 정리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께 주시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